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욱전자로 돌아온 단유룩입니다. 아이폰 11 프로로 폰을 바꾸고 나서 케이스를 사러 간 김에 산 카메라 렌즈 보호 필름 커버 리뷰입니다. 제품명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추후에 제가 산 곳을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저는 7,000원 정도를 주고 구매했는데요. 구매 첫날에는 인덕션이 뭔가 이뻐 보일 정도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PC방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빛번짐이 심해지고 네온사인이 두 개로 보이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불만이 생겼지만 하루만에 떼버리기에는 뭔가 7,000원이 아까워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카메라 렌즈를 보았는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먼지가 엄청나게 끼어있는 거예요. 인덕션 디자인 자체가 먼지가 많이 끼고 이런 말을 들어서 구매한 카메라 보호 렌즈 필름인데 접착 방식도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라 매우 불만족스러웠고요. 저는 인덕션을 만족하면서 매일 먼지를 닦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와 필름 사이에 먼지가 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정품 가죽 케이스와 사용하면은 케이스를 분리하면은 필름도 같이 뜯어져 나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바로 버렸습니다. 저처럼 7,000원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먼지 닦으세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전자의 다니엘욱이었습니다.